집에 오자마자 부지런히 점심을 준비하는 아내. 곤드레 그래갖고 이제 뜸을 들여갖고 밥을 이제 지겨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와, 밥 잘 됐다. 곤드레 밥이 잘 됐습니다. 와. 바삭하게 부쳐진 곤드레 전과 곰발바닥 닮은 곰취는 데쳐서 쌈으로 준비합니다. 새우라면을 약속했던 남편도 그렇죠. 점심 준비에 한창인데요. 튄다, 새우가. 그 육수를 내는데 예, 이만한 녀석이 없어요. 그만큼 맛있다는 이야기예요. 맛있긴 하겠어요. 파까지 송송 썰어 넣어주면 저세상 시원한 맛 자랑하는 새우라면 완성! 새우를 이쁘게 일단은 새우를 새우가 진짜 오래도 해야 돼. 들어 그러면 이쁘게 들어 여기 들어야 돼. 가운데에서 딱 들으지. 그렇지. 와, 대게 오케이. 맛있어 보이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기분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. 아내와 남편의 손맛이 조화를 이룬 산골 점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내표 곤드레 밥은 양념장 넣고 쓱쓱 비벼 곰취에 싸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. 이 맛이 어떨까요? 역시 곰취 향이야. 남편이 자랑하는 새우라면도 맛이 궁금합니다. 합니다. 나는 셰프 같아요. 즐겁게 배를 든든히 채우.